그 노래가 마음에 닿으셨나 보네요. 지금 핸드폰 충전했습니다. 우리 딱 12시에 종료하겠습니다. 폭죽과 별을 들으면 정말 위로되기도 하지만, 한테는 속 시원하시라고 썼습니다. 저도 그 노래 부를 때 속이 시원해요. 아마 그 폭죽과 별이라는 노래 듣고 연예인 친구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줬어요. 속 시원하다고. 또는 그 갑질하는 상사 밑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많이 해줬어요. 야, 나도 폭죽 같다. 누군가의 부품으로서. 야, 맞아. 나는 땅에 사는데, 나는 땅에 핀 꽃들을 좋아하고 땅을 걷는 걸 좋아하는데, 왜 그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서 반짝이고 싶고, 그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고 싶었을까? 그 폭죽과 별은 그 사실 연예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는 뭐 모든 뭐 학생들, 나를 터뜨려 줄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그 모든 직장, 직업 상관없이 자신을 대입하면 아마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각자들이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산 계곡에 가면 층층이 계곡물이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 모여 있잖아요. 웅덩이들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서 내려오다가 어느 웅덩이에 고이고 거기서 또 떠밀려오는 물들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또 고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물이 바다로 가겠죠. 그럼 바다에서 결국 그 모든 물은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비단 물뿐만 아니라 우리네
한 사람들도 그렇게 각자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바다에서 만나지 않을까. 만나서 아 결국 우리 다 똑같았구나. 그래서 서로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쓴 노래가 이제 노래샘이란 노래예요. 이거 들려드릴게요. 이거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